자, 데마시아인들은 이거를 잘 돌지. 자, 간다. 마시아인들은 이렇게 정글을 잘 도는 게 특징입니다. 자르반도 그렇고 가렌도 그렇고 정글을 잘 돌아요. 럭스, 아 럭스 정글 한번 돌아볼까? 이 다음번 정글은 그러면 럭스다 이제. 빛으로 강타해요. 일단은 가렌부터 합니다. 가렌을 일단 완성시킨 다음에 다음에 우리가 다 정글을 돕는거지. 오케이. 자, 스마트 키 제대로 딱 했고. 아이고, 또 이때 탑 한번 가야겠네. 탑 피관리, 탑 피관리 하세요. 피관리. 자, 이 아저씨가 이제 돌 관리를 딱 해야 밥값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자, 피 관리를 했으면 내가 딱 한번 가질 수가 있는데. 마도 박았네. 도구자이 다른 피 전에 가야 돼. 그렇지. 다른 피 전에 가야지. 최 샤샨 밀자 밀자. 자, 이건 밀어야 해. 자, 지금을 다 지금 밀고 가는 거야. 밀고 잘했잖아요. 마이콜과 갱킹은 뭐다 안 하다. 아, 갱 일체. 그렇지, 집에 가. 집단이 오셈. 자, 그리고 나면 뭐다, 우리 편이 딱 이렇게 돌키를 쌓여주네. 멋있어. 그리고 나면 이제 또 정글을 돌아야지. 아이고, 과거의 마이콜을 상상하시고 방송을 오셨나 보네. 마이콜 갱단이거든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상대를 보면 갱킹도 가고 해. 할 거 다 하는 그런 착한 남자 마이콜이야. 나의 왕께서 명하신다. 저건 그냥 야소 주자. 어? 친구야! 친구야! 승리가 우리를 부른다. 소칭 또 오라는데 안 오지? 오메. 그렇지. 죽여. 갓나 새끼! 좋았어. 이 갓나 새끼들이 어디 지금 딱 정글 신짜오 정글을 처먹으려고 들어오고 말이야. 이렇게 갓나 새끼들 머리를 딱 뺏겨가지고 다 보내줍니다. 끝내주죠. 자, 이 갓나 새끼들, 이제 내가 정글을 조금 더 돌아가지고 딱 부식자를 한 번에 사야겠어. 진짜 오공에 취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20분 만에 게임을 터뜨리는 법을 보여드리는 방송이에요. 아, 중국인 마술사템을 보여줄게. 이게 마술사템을 가도 엄청 셉니다. 신짜오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지. 아시아의 정글러에게는 AP란 그냥 가는거지. 자, 버텨. 하나, 둘, 셋, 파! 집! 좋았어. 자, 6분 만에, 단 6분 만에 보식자가 짜잔. 자, 보식자가 벌써 완성이 돼버렸죠. 이제 딱 지금부터 뭐다, 놀라운 아이템으로 갱킹의 정석 수업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갱킹의 정석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들어가자.
집에 발정난 고양이가 있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어린애 울음소리 아닙니다. 이거 들리는 건 동물 울음소리입니다. 사람 울음소리 아니에요. 아유, 이 친구 4레벨 주제에 까불면은 뒤질 텐데 필요 없죠? 딱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필요 없죠? 라고 물어보면 뭐다? 대답을 안 하면 무언의 긍정. 자, 야소가 또 블루 필요 없는 건 다 알고 있죠? 감사합니다. 다 알던 사실이죠? 야소에게 블루가 필요 없다라는 거. 아유, 탑에 키를 몇 번 매겨놓으니까 이렐리아가 이제 슬슬 학살을 하고 있고. 자, 이렐리아가 학살을 했으면 이제 내가 딱 가가지고 짜장면을 먹여줄 시간이다. 자, 중국에서 직수입한 짜장이다! 아! 안타깝소. 자, 이렇게 딱 뭐다? 상대의 점화와 점멸을 전부 다 빼버리는 센스. 하나만 먹을게요. 자, 여기서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상대 정글러들이 보면 또 가정을 옵니다. 가정을. 자, 가정을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밑에 거 먹습니다. 안정당해가 조금 억울하거든. 매우 매우 억울하기 때문에. 이걸 먹고 나서 자, 시간차로 이제 올라가서 먹는 거지. 시간차. 자, 근데 뭐다? 딱 이걸 또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다? 절대 올 시간이 없어. 왜냐? 블루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자, 빨리 이렇게 미드 채우고. 자, 저 친구는 미드에 블루를 줬을 거야 아마. 자, 미드에 블루를 주고 반대에서 올 수가 있으니까 잠깐 도망을 다니다가 나의 왕께서 명하신다. 좋아서 여기까지. 바이봇! 자, 그리고 이제 피가 별로 없죠. 지금부터는 그냥 정글만 돕니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자, 돈 벌어서 신발을 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신발은 여러분, 마술 짜장에게 신발은 고민을 할 게 없습니다. 무조건 정해져 있는 신발을 쓰는 거예요. 자, 정해져 있는 정품 닌자탑이 딱 이렇게 1000원짜리 사면은 됩니다. 마술 짜장에게는 여러분, 아, 이거는 뭐 마관 신발을 가야 되나? 아니야, CC기가 많으면 헤르메스를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얘는 닥치고 닌자의 탑이. 자, 닌자의 신발을 딱 사야 돼요. 이거 사야 되는 이유는 제가 조금 있으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어. 설명충이 나오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어. 벌써 설명충이 등판할 시간이 아니에요. 자, 아직까지는 딱 떨어도 돼. 안돼! 그래! 둘, 셋, 헛! 좋았어! 절대 막타 양보 따위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로 못 먹는 막타가 있을지언정 양보하는 막타 따위는 없어요. 자, 설마? 오, 좋았어! 반갑습니다! 하하! 그렇지, 강타까지 마지막까지 스페셜하게 딱 써주는 센스. 자, 이게 뭐다? 막타의 스페셜리스트 어머니께서 그러셨죠. 막타가 아니면 먹지를 마라. 노강타. 자, 노강타인데 딱 이렇게 탑에 올라가 있죠, 바위가. 자, 그래서 백핑 한번 딱 쳐주고. 오, 킬 먹었어. 아니, 몸 안 돼도 돼. 난 무적, 아이씨야! 백김. 아, 저런 나쁜 사람을 보소. 강타가 없는 사이에 내 강타가 없는 꿈을 타서 이렇게 막타를 뺏어가고. 용이 랩업을 했어. 자, 그리고 나면은 이건 자, 먹고 집에 갑시다. 이 아니야, 조금 더 먹고 가자. 돈이 약간 모자라다.
자, 돈이 모자람으로 우리는 정글을 조금만 더 돌다가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아, 미아 왔고 우사이에 또 미드에서 보다 돌킬. 아, 신기하게도 돌킬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킬은 상당히 많이 따줬는데. 자, 그리고 나면 이제는 뭐다, 전쟁이 시작해보자. 전쟁 시작. 자, 이제 또 다른 애로 한번 돌아다녀보자. 밑에가 또 두 개가 있으니까 맛깔나지 않겠습니까? 두 개를 먹으러 가야 되죠. 빼빼빼빼빼빼 바이 간다. 그래. 왔어. 불 탱 탱. 막타가 아니면 먹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 엄마가. 자, 이렇게 막타를 다 먹어주고 이쪽 아 올라올 수 있으니까 조심. 당당당당당 막타 남기고 막타 남깁니다잉. 자, 카직스한테 다트 아 딱 썰릴 각인데 약간. 이게 바로 마술 짜장이다. 카직스와 고립을 대더라도 지지 않지. 아유, 카직스 쓰레기 같은 캐릭터. 아이고, 고립 있어봐야 뭐 얼마나 써먹겠다고. 아유, 고립 쓰레기지요. 카직스가 아무래도 라이엇에서 버프를 하지 않으면 이제 쓸모없는 그런 쓰레기 캐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아, 그리고 났어. 우리 또 아이들끼리 싸움을 할 줄 알았는데. 자, 싸움을 하지 않니? 먹으러 가자이. 자, 친구야, 들어갈 때가 됐지? 땡땡땡땡. 막타가 아니면 먹지 마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막타로 먹고 나면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지? 집에 안 가도 되겠. 아, 레드 먹고 집에 가자. 자, 집에 갔다가 와서 레드로 먹으도록 합시다. 궁 필요 있습니까? 이건 왜 찍냐? 만약에 2대1이다 그러면은 밀어내기용이에요. 자, 저거는 두 개 안 찍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만 찍으면 돼요. 저는 궁을 두 개 이상 찍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 가자. 전사의 혼은 꺾이지 않는. 생존기. 이거는 여러분 뭐다, 트린 궁이라고 생각하고 쓰세요. 딱 트린 궁이라고 생각하고 써야지. 이제 쓰는 아닙니다. 이런 거 딱 더블리 이제 찍어야지. 아이고, 다 세기. 이런데 근데 들어가면 안 돼. 신시계를 맞으면 정말이지 허약한 친구라. 이 또 신짜오가. 자, 신시계를 맞지 않기 위해서 정글을 돕니다. 정글 돕다가 아이고, 싸움이 났네. 자, 우리 편들 싸움이 났어. 싸움이 났으면 살짝 돌아가려다가 우리 편들끼리 싸우라고 하면서 난 라인을 푸시를 해줘야 되겠죠. 지금부터 강타. 땡땡. 아이고, 스타. 그렇지. 아, 개손해를 딱 볼 그림이 보고 있는데. 아, 개손해인데. 아, 우리에게 돈. 자, 소리에게 돈. 아이고. 아, 소리에게 돈 딱 하고 나서 이제.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있죠? 밀어내기용이라고. 자, 그렇지. 자, 왜 안 맞니? 그렇지, 도망갑시다. 아, 아깝다. 한 대. 아, 제가 한 대를 맞췄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한 대를 못 맞추는 바람에. 아, 안타깝다. 한 놈만 잡았으면 나머지를 다 잡는 그림인데 뭐다?
여기 있는 럼블님이 나보다 이동 속도가 느린데 왜 안 맞았지? 전멸이 있었나? 이 모든 것은 뭐다, 마이클이 사람들한테 키를 주기 위해서 설계를 한 건 아니고요. 이렐리아가 잘못했어요. 그래, 이렐리아가 못해서 죽었을 뿐이야. 자, 이제 비로소 다 꺼지면 돼. 자, 그런 의미에서 뭐다, 발목 꼬대를 딱 사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다시 또 정글을 돌아오면 됩니다. 카직스 11렙. 너 이따 한번 또 붙어보자. 꺾이지 않는다. 자, 저 친구랑만 이제 싸우면 돼. 저 친구랑만. 어, 설마. 어, 이 친구들이 참나 이거 드래곤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건 아니야. 아, 이거 카직스. 야소. 그렇게 하겠다. 에, 와드가 있니? 없어도 죽어야지. 그래, 내가. 아! 그렇지. 아군이 당했어. 그래,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득 봤지? 어, 잠깐. 바위가 올라오네, 바위가 올라오네, 바위가 올라오네. 조심을 해야 돼. 친구야, 나 피욕 좀. 자, 친구들. 제가 피업을 잘해요. 자, 이 친구, 친구. 죽여! 도우쳐! 그렇지! 자, 이거 조질 수 있어. 여러분, 자, 간다. 슈퍼파워 공속!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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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의 공속은 타워를 박살! 역시 타워 구슬에 있는 짜장이 최고지? 야, 나의 왕께서 명하신다. 자, 애들이 여기로 오고 있는데. 쭉, 뛰어, 쭉, 뛰어. 자, 먹고 죽자. 먹고 죽자. 먹고 죽어. 야, 야,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잘한다. 좋았어. 어, 살아 돌아갈 수 있겠군. 좋았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생각을 해야지. 누구야? 나의 흑패를 네가 이길 수 있겠느냐? 난 마방 따윈 없다. 나의 왕께서 명하신다. 좋았어. 아, 회복! 문도 코스프레하기.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도 코스프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두 번째 코어템이 나옵니다. 이거 두 개가 완성되면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광경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응, 그지. 레드까지 먹자. 하나, 둘, 셋, 하, 하. 자, 레드까지 딱 먹고. 자, 그리고 우리 팬들이 여기서 싸움이 났지요. 자, 원래는 집에 가려고 하였으나 우리 팬들이 싸우는 걸 봐가지고 한번 도와줄까 말까 고민을 조금 하다가 하나, 둘, 셋. 두려워버리면 되죠, 이렇게. 아이, 건방지게 여기다가 또 이런 것도 깔고 있네. 아이고, 다세기! 아, 이거 이제 죽었다. 가자! 나의 이 스킬은 무한이다! 그렇지, 돈을 많이 벌었구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뭐다, 가정 한번 가져야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허이, 허이, 화, 화, 화! 와드. 없군. 그렇다면 뭐다, 저기 있는 맛깔나는 CS들을 우리가 살짝 먹어줘야 되겠죠. 자, 이제 아이템을 사러 가야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허이야, 허이야. 하나, 둘, 셋, 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허이야 하나 둘 셋 집 승리가. 자 이제 우리는 딱 집에 가가지고 자 설명충이 등판하길 그 다음 아이템은 좋냐라 이 좋냐와 함께 한다면은 우리는 뭐다 맞짱을 뜨는 데 있어서 조라갈 필요가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것이야. 이야 지금부터 이제 설명충이 아이템트리 설명 들어갑니다. 자 이 아이템트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다 우리 편들이 이렇게 막 싸우고 있을 때 혹은 안타를 이겼을 때 그때 빛나는 거지. 이거는 우리 편이랑 같이 계속 싸워야 돼요. 이건 아이템트리야. 어허 아이치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딱 라인에 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거기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놀러 갈 테니까.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설명 중 이템트리에 이템트리가 무서운 이유 하하하하하하하하 이렇다고 다이 혼자 철거할 수 있지. 대기 같은 타워로 수비할라 하지 마라. 전사의 혼은 꺾이지 않는다.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든 템트리지요. 이 템트리를 만든 이유 우리 편이 한타 이겼는데 라인을 못 밀 때 그렇다면 내가 밀어주겠어 템트리. 참고로 16레벨부터는 더 무섭습니다. 왜? 어머 어머 너희들이 보고 있으면 난 도망가지. 싸워줄 리가 없잖아. 내가 바보도 아니고. 나의 왕께 선명하신다. 하지만 먹는다. 운도 정글 먹는다.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제압되었습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운도. 나의 돌진은 무한하다. 방타! 나의 돌진은 무한하다! 우와! 두 돌진! 도저히 말할 수 없어. 아야 하나 둘 솔! 여러분 이것도 돼요. 안 될 줄 알았니? 이것도 돼지롱! 존냐는 봄이 아니야. 다 쓰려고 산 거야.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보고 저는 무적입니다. 피가 안 달지요. 자 딜러만 있으면 얼마든지 발언을 잡을 수가 있지. 딜러가 없어서 못 잡지. 너만 존재한다면 이 따위 바론. 방타. 좋았어. 내가 딜이 썩어서 그렇지 탱은 참 세다. 탕탕탕탕탕탕탕.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집 됐어. 그 아이템을 구매를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나오면 요거랑 1대1 맞짱이 됩니다. 여기에서 데캡이 마지막이고요. 데캡까지 딱 해가지고 풀템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맞짱을 뜰 수 있다 쳐 맞으면서 맞짱을 떠도 깰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대치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치를 하면 저는 백도를 하러 갑니다. 없어요. 니들은 대치를 해라. 나는 백도를 갈게. 고고. 자 여러분들 고고. 거기 가지 말고 싸워 싸워 싸우세요 빨리. 여러분들이 거기서 싸워야지 백도를 하자. 그냥 다 죽이자. 한타도 강력한 마술 짜장.
너희들은 나를 죽일 수 없는 딜이다. 타오도 나를 못 죽이는데 니들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 어, 저 이제 타오를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자, 타오 깨는 것은 뭐다? 저의 일이지요. 하나, 둘, 셋, 넷, 탕탕탕탕. 하나, 둘, 셋, 넷, 탕탕탕. 탕탕탕. 어디 가! 버텨볼까? 나에게 존냐도 있다. 왔어. 이게 바로 뭐다, 마술 짜장이다. 시시기가 없으면 절대로 잡아먹을 수가 없는 짜장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잡으려면은 시시기가 있어야 돼. 시시기가, 시시기가 없이는 이 짜장을 잡을 수가 없어. 받은 피해량 36,000 받은 피해량. 여러분, 이 받은 피해량은 뭘 말하나? 방템을 줘도 안 가기 때문에 엄청 세게 쳐맞아서 그래요. 치유량, 아! 24,318! 이 정도는 치유를 해야 어디 가서 딱 치유 좀 해봤다 소리를 듣지 않겠어? 이렐리아 6,100밖에 안 됐네? 그러니까 치유량이 이 정도는 나와야죠.